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로서 이제 레슨을 진행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화질에 있어서의 약간의 불편함이 생겨서 제가 일단 제 시설 내부의 인터넷을 최대한 빠르게 일단 올려봤는데요. 그 전에 내일 설치를 하러 온다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녹화로서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고했던 것처럼 드디어 드러 시리즈가 시작이 됐잖아요. 드러 시리즈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뭘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제가 정말 골프 스윙에서 굳이 드러 뭐 이거 안 가르쳐 드려도 L, 2, L만 알면 일단은 죽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필드에 나갔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오케이. 일단 이 정글에서 살아나가야 되겠어. 그때 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L, 2, 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 2, L에서 뭐 손목 꺾는 방법, 그리고 어깨선 맞춰서 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러 시리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그 스윙의 개념은 대칭이라는 거 알았고, 그리고 백스윙은 L 하는 개념으로 해서 얼마든지 틀 수 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이것도 L, 이것도 L, 이것도 L, 뭐든 대칭으로 꺾어서 펴든 꺾든 이러한 스윙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도움이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들어, 떨궈를 들어갑니다. 그 지난 시간에 쉘로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쉘로잉 저절로 되게 하는 방법, 이 주제로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 떨궈를 끄집어냈었는데 실은 그거를 위한 레슨은 아니죠. 들어 떨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들어 뻗어, 그리고 들어 찍어, 들어 돌려, 뭐 당연히 여러 가지의 들어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들어 떨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떨궈, 이 떨궈라는 게 왜 나오게 되냐면요. 보통 우리가 회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정적인 움직임, 참 정적인 움직임이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백스윙은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쪽으로 왼 어깨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쪽도 오른 어깨가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우리 교수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아. 당연히 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대칭이라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앞으로 딱 나오는 게 맞지. 왜냐하면 이 왼 어깨 자체가 백스윙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떨궈를 시작을 하지 않잖아요. 백스윙을 할 때 떨궈 해서 이런 동작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섰을 때 우리가 허리 운동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 떨궈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맞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백스윙을 할 때는 굉장히 정적으로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서 이렇게 도는 어깨 각도가 이렇게 섰으니까 숙여지면 이 각도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숙여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굉장히 기본적인 움직임을 한번 이해를 해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냥 숙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공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어깨 위치를 찾아가면 약간 돌리는 느낌이면 되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 떨궈에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백스윙을 할 때 드러는 우리 이제 알죠? 그냥 L 아니면 허리춤에서 L 아니면 더 큰 L, L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L은 앞으로 드러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스터 L 하지만 드럽니다. 드러. L을 이만큼 들어. 이것도 들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드러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L2L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L을 만들었죠. 이제 드롤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어깨가 이렇게 왔으니까 다음 스윙을 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정적으로 다운스윙을 한다면 이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는 동작이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스윙에 없는 다운스윙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돌리는 게 아니라 왼 다리를 굉장히 강하게 디디면서 왼팔을 지면 발력을 팍 차면서 힙턴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힙턴으로 인한 전체 몸턴을 유도를 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뭐 넉넉히 들어오다 보면 힙이 확 돌아가니까 오! 하고 쑥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정적 스윙이라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L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냥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냥 앞쪽으로 내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백스윙이 약간 앞쪽으로 나갔으니까 얘도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앞쪽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이 앞쪽으로 내보내는데 힙턴을 굉장히 빨리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강하게 쳐야 되니까. 어깨 앞으로 나가고 지금 굉장히 제가 빨리 나간다고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어퍼 들어가죠. 이게 여러분들한테서 굉장히 마이너한 형태예요. 왜? 없던 동작이 생겨버렸거든요. 정적으로 할 때는 없었던 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상황에서 백스윙을 가고 내려올 때 힙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서 오 하고 이렇게 쭉 몸이 이렇게 끌려가 버리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인 걸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쳐드리면 역시 우리 프로는 골프 스윙에 대한 얘가 명확해서 이쪽이 들어갔으니까 이쪽이 들어가야 된다는 명확하게 우리 머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대칭에 대한 스윙을 설명을 하대. 그래서 그렇게 엎어치세요. 우리는 시간차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이 운동에서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의 주제는 들어 떨고잖아요. 들어 떨고인데 들어 떨고예요. 수직으로 저는 들어 자 보세요. L 했죠? L 했으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운스윙을 할 때는 어깨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깨가 팔을 떨구는 게 아니라 L 했으면 수직으로 어깨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정적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야 이게 무슨 저런 동작이 있을까 하지만 제가 수직으로 백스윙 L 만들어 놓고 L2L이 아니라 이제 들어 했으면 그 다음에 어깨한테 그냥 의존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L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을 하고 수직으로 떨군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앞쪽으로 나가는 형태, 그냥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나오는 형태로 떨구면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도 아, 확실히 어깨, 오른 어깨가 더 펴 들어가는구나.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옳다고 굳게 믿어요. 그런데 그 모양은 굳게 믿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스윙을 했을 때에는 그 자리를 절대로 찾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하고 수직으로 떨군다고 생각을 해줘야 이건 그 각도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힙이 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원했던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들어 떨고 뭐를 떨고 오른 어깨를 수직으로 떨구는 거예요. L2L에서는 L 손에 의해서 L 손에 의해서 어깨를 쑥 떨구는 게 아니라 손에 의해서 스윙을 만들었었어요. 뭐 몸을 어떻게 쓴다는 게 아니라 L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다
여행이 오른쪽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냥 뭐 오른쪽 쓸 사람은 쓰고, 오른쪽 쓰고 왼쪽까지 갈 사람은 가고, 들어떨고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왼손을 끌어당긴다. 물론 우리가 L 할 때 L 해서 왼손으로 쭉 잡아당기는 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왼손을 좀 떠나서 뭐 L은 하겠지만, 아, 나는 저쪽까지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못하겠어. 그냥 들어서 L 뚝 떨구기만 하면, 나는 이런 피니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공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날로 먹어요. 진짜 날로 먹어요. 여기서 이게 그냥 아유 귀찮아 해가지고 L 아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떨구기만 하면 공이 맞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 떨궈를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 떨궈를 하면 공이 맞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세게 치려고 해서 떨궈를 심하게 하면 뒷땅이 나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떨궈를 심하게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탑핑이 나요. 탑핑이 납니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과의 이제 그 느낌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떨궈를 심하게 하면 손을 떨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떨궈를 심하게 한다는 건 손은 놔두고 어깨가 심하게 떨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공 놓고 어깨를 심하게 이렇게 떨어뜨리면 오히려 이렇게 탑핑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척추의 연장선에서 최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점이 지면을 만나는 그 구간이 불과 공 앞뒤로 한 10cm밖에 안 돼요. 그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깨가 떨어지면 팔을 펴면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막 손목을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팔을 펴는 게 진짜 이쪽에 펴는 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건 이렇게 해서는 펼 수 있지만, 어깨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팔을 피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펴지죠. 그러면 어깨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까지 여기서 펴지게 되는 거고, 어깨가 이 정도만 떨어지면 여기에서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떨구면 떨굴수록 공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파워도 훨씬 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세게 쳐서 막 머리 확 날릴 정도로 이렇게 샷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게 치면 칠수록 앞으로 뻗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떨궈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들었으면 아유 L2L 하잖아, 그냥 L 하고 그냥 밑으로 떨구랴 그냥 이렇게, 그러면 나간대. 그리고 똑바로 나가는 뭐 아직 얘기 안 했잖아, 언젠가 또 해주겠지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 떨궈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L 아유 떨구니까 날아가더라, 또 L 떨구니까 날아가더라, 계속해서 그 습관을 그냥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이 될 수 있게 하고 머리도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파스처를 이용한 스윙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응용하는 법도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들어서 넓으니까 날아가더라. 왼쪽으로 나가네. 또 오른쪽으로 나가네. 그 방향을 잡는 건 제가 그 이 들어 떨궈 바로 다음 레슨 때 여러분들께 들어 떨궈로 똑바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건 야 정말 이 방향 잡는 데는요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좋은 기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L2L 했죠? 그 다음에는 들어
떨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